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구치소에서 검찰에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윤 전 추 행정관 말고는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접견자를 제안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당시 박 전 대통령을 11시간 동안 조사했던 한홍재 부장검사가 담당합니다. 한 부장검사는 보조검사 1명, 여성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박 전 대통령 올케 서양희 변호사와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구치소를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만날 접견자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유영하 변호사와 윤 전 추 행정관만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어제 구치소를 찾아 3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동생 지만 씨가 기존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아직 새로운 변호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치소 공간이 좁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최 씨를 이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